안녕하세요 여러분, 닥터곽TV의 닥터곽입니다. 요즘 너무 덥죠? 이제 거의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. 아침하고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어놔도 잠을 자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제가 포르쉐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우리 그 911 카레라 포르쉐가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.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내구성입니다. 어느 브랜드도 다 자신들만의 어떤 뭐 색깔, 뭐 역사, 뭐 그런 것들이 오래돼가지고 내구성이 뭐 좋겠지만은 포르쉐 브랜드만큼 내구성이 좋은 차도 드뭅니다. 포르쉐 911 카레라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르쉐의 얼굴이에요. 19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여태까지 계속 생산되어 왔고,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통성, 역사성, 아이덴티티가 가장 우수한 차예요. 뭐 고장이나 어떤 뭐 시스템적인 오류가 상당히 적습니다. 물론 현대 들어서 수많은 전자장비를 이제 쓰다 보니까 오류도 조금씩은 뭐 발생하기도 하는데, 뭐 다른 차종에 비하면은 뭐 거의 애교 수준이죠. 저도 991 때부터 탔지만 뭐 오류, 고장, 뭐 그런 문제들이 타사에 비해서 정말 적습니다. 두 번째로 데일리 스포츠카성이 강해요. 저희 차가 카테고리가 스포츠카지만 그냥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성이 아주 강조된 그런 차입니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 트랙에서도 아주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고요. 데일리와 스포츠카 이 둘 사이를 아주 충족시키는 그런 편리한 차입니다. 그리고 연비가 아주 좋아요. 스포츠카 치고는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이제 평균 연비가 뭐 도심과 국도로 중간을 나누면은 한 7.7km 됩니다.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뭐 이 정도 연비를 주는 뭐 그런 모델들이 없지 않습니까? 저희 차가 연비 하나는 정말 스포츠카 치고는 아주 훌륭하죠. 그리고 저희 차가 아주 아담해요. 여러분들도 뭐 길이나 도시에서 이제 봤다시피 차가 아주 작고 라이트하고 경량급입니다. 서울같이 대도시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. 아주 협소한 공간에도 잘 들어갑니다. 잘 세울 수 있고 잘 내릴 수 있고, 더군다나 뭐 문콕도 좀 그나마 방지가 됩니다. 일단은 저도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. 일단 뭐 가족이 많고 애가 생기고 뭐 그러면 저런 SUV나 뭐 큰 차를 탈 건데, 아직 저는 뭐 혼자니까,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혼자서도 충분히 물건도 싣고 여행도 다니고 드라이빙 퍼포먼스도 느끼고 여러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차입니다. 다섯 번째로 이 가벼움이 있습니다. 저희 차가 아마 카레라 이런 차 빼고는 거의 무게가 한 1550kg 정도 나가요.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아주 민첩해요. 아주 민첩하고 빠르고, 그러니까 그만큼 속력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만큼 뭐 고속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올라갑니다. 모빌리티가. 여섯 번째로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다른 분들은 뭐 자동차만 잘 타면 되지 커뮤니티 같은 것도 뭐가 필요하나 라고 말씀하실 건데,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. 자동차 타는 사람들 매니아들끼리 잘 어울리고 친해지고 또 친목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정보도 공유하고 자동차 타는 맛도 나지 않겠어요? 혼자서 타도 탈 수 있지만 여러 명이서 차를 같이 타고 정보도 공유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, 아무튼 이 커뮤니티가 저희 포르쉐처럼 잘 돼 있는 브랜드가 흔치 않습니다. 더군다나 저희 PCK 포르쉐 클럽 코리아, 이제 포르쉐 본사에서 인정해주는 최초의 그런 모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하시면은 포르쉐 센터에서 서비스나 PWRS라고 이제 포르쉐 월드 로드쇼 그런 데 갔을 때 할인율도 적용됩니다. 아주 뭐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포르쉐의 장점이 아주 많지만 제가 그 중에서 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
자, 이제 포르쉐의 단점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밖에서 뭐 서울 강남이나 대도시에 가시면 포르쉐가 너무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. 20년, 10년 전만 하더라도 포르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면은 희귀하고 좀 뭐 신기한 차? 뭐 그런 차로 인식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초딩들도 다 압니다.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. 시장의 어떤 그런 뭐 수요와 공급을 좀 잘 측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차들이 등급을 너무 많이 나눴어요.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는 또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걸 단점이라고 좀 생각됩니다. 가령 뭐 911 카레라다 그러면은 카레라 안에서도 카레라 노멀 그 위에 또 S 뭐 4 4S 또 뭐 타르가 뭐 타르가 S 타르가 4S 뭐 그 중간중간 까브리올레도 있겠죠. 초창기에는 거의 뭐 911 거의 한 대밖에 없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드림이 911을 한 대 사서 뭐 평생 소장하자 이런 게 목표였죠. 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도 자기들 모델 안에서도 뭐 등급을 많이 나눕니다. 모델이 너무 다양화되니까 우리 이제 소비자 측에서는 가령 뭐 911을 탔어요, 노멀을. 근데 타다 보면은 뭐 동호회나 뭐 모임 가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 뭐 S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에 4S가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올라가려면은 또 차를 좀 타다가 또 정리하고 또 S 올라가고 또 4S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뭔가지 보면은 차는 똑같은데 이 안에 세팅만 좀 틀려서 계속 같은 차 안에서 이제 맴돌게 돼요. 자기가 좋으면은 뭐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유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맴돌게 되죠. 뭐 100% 단점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단점에 넣은 이유가 차를 타다 보면은 그 차가 부족한 점 뭐 하차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려면은 뭐 더 다른 브랜드나 뭐 다른 뭐 위에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 위에 모델을 이제 만들기가 좀 이제 애매하니까 같은 모델 안에서 등급만 이제 세분화 시킨 것 같습니다. 네, 하차감 뭐 물론 저희 차도 뭐 상당히 뭐 좋은 차인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또 너무 좋은 차들이 많아요. 맥라렌의 이제 모든 차들이 걸린도어예요. 문이 이제 위로 열리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문콕될 여유도 없고 일단은 이제 같은 값으로 치면은 차들 이렇게 오잖아요. 와가지고 뭐 어디 뭐 도심이나 뭐 클럽 뭐 레스토랑 뭐 발레파킹 그러면 발레파킹에서 차 내려가지고 가령 맥라렌이다 그럼 일단 뭐 모든 시선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. 저는 당연히 뭐 저희 911이 제 차가 뭐 맥라렌보다 훨씬 좋은 차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차 문이 위로 열리는 뭐 그런 차에 좀 더 시선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차감에서는 이제 뭐 그런 차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. 끝으로 가슴이 아주 두근거릴 듯한 감성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.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엔진이 대배기량 자연업계에서 트윈 터보로 이제 점점 다운사이즈 되어가는 과정입니다. 모든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대배기량에서 트윈 터보나 아니면 3000cc 이하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전같이 뭐 V10에 5200cc 엔진들이 이제 새로 나오는 차에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슴 터질 듯한 뭐 그런 뭐 배기 사운드 감성을 이제는 좀 느끼기가 힘들어졌습니다. 뭐 물론 외부 작업으로 인해서 뭐 배기나 뭐 그런 걸 손을 대서 뭐 사운드를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뭐 엔진 경고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본사 서비스에서 또 서비스가 또 잘 안 이루어지고 거부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예 그런 추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엔진이 다운사이즈 되고 트윈 터보로 바뀌면서 사실 자동차 퍼포먼스나 어떤 성능 뭐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졌어요. 자연업기 때보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감성 자연업기가 엔진이 더 크니까 뭐 배기음이나 배기 사운드 감성 그 다음에 뭐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트윈 터보가 좀 따라갈 수 없죠. 저희가 많이 아는
F1 뭐 레이싱 대회 뭐 르망 24시 뭐 그런 대회에서는 대부분 다 자연 흡기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윈 터보가 좋은 점은 성능이 올라간다, 연비가 좋아진다, 그 다음에 엔진 CC가 작아진다. 그럼 작아지면은 고로 자동차세가 줄어든다, 그런 장점이 있고요. 일단은 오늘 제가 짧게나마 우리 포르쉐 911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물론 뭐 다른 뭐 수많은 장점도 있고 그런 또 뭐 단점 별로 없겠죠. 그러니까 제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뭐 장점을 찾아서 한번 또 컨텐츠를 찍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덥지만 마지막 여름을 잘 보내고 또 다음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요. 안녕.